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째 대전에서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왕 홈키입니다. 지난 10월 8일 아이폰 13 시리즈의 개통이 시작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폰 13 시리즈에 예약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폰 13과 13 미니에서 핑크 색상을 예약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13 프로 계열에서는 그 256기가 실버, 뭐 128기가 실버, 512기가나 1테라까지도 해서 다양하게 예약을 해주셨어요. 저희 매장도 사전 예약을 많이 받아서 지금 열심히 개통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매일매일 고객님들의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3 시리즈의 재고가 많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3 시리즈 중에서도 특별히 없는 재고들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제가 아이폰 13 시리즈의 예약을 저희 매장은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10월 1일 오전 8시부터 진행을 했어요. 보통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오픈을 하는데 저는 오전 8시부터 나와서 많은 분들의 사전 예약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매장에 비해서 개통량이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구경도 못해본 재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폰 13 미니에서 핑크 색상은 저도 아직도 구경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에서도 핑크 색상도 역시 구경을 하지 못해봤고요. 아이폰 13 프로에서 256기가 실버나 128기가 실버의 색상도 구경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서는 512나 1TB를 예약하는 분도 간혹 계셨는데 그렇게 큰 용량도 아직도 구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 나의 재고가 안 나와서 막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매장들은 나오고 있나 막 이런 궁금증 때문에 영상을 좀 돌려보실 텐데 생각보다 여러분 말고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의 재고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지금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죠. 모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휴대폰 이런 모든 반도체가 들어가는 상품에서는 반도체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호주의 갈등에서 벌어진 석탄 수입, 뭐 전력난 등으로 통해서 애플 아이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여러 업체들이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도 아이폰 생산을 많이 대폭적으로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통사가 SK텔레콤이 있고 KT가 있고 LG가 있잖아요. 제가 느낄 때는 통신사에서 재고도 좀 눈치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SK텔레콤이 재고 확보량은 제일 많겠지만 그만큼 사전 예약도 많고 이렇게 물량도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통신사끼리도 서로 가입자를 뺏고 뺏기고 이런 전쟁도 있을 거고 또한 이 통신사도 기계를 수입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폰 13 시리즈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개통을 할지 모르고 재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통사들의 그런 눈치싸움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일부 재고들 아이폰 13 시리즈에서는 뭐 128, 256기가 블랙이라든지 뭐 화이트, 블루 지금도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블루랑 레드, 블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기하지 않고 개통이 가능한 시점이고 아이폰 13 미니의 경우도 뭐 블랙이라든지 레드 이런 컬러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고 개통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예약을 해야지만 오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사전 예약을 먼저 하셨던 분들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는 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사전 예약을 안 하고 나는 지금 즉시 있는 걸 개통하고 싶다 뭐 저희 매장에도 있어 보면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오고 방문이 있어요. 오늘 아이폰 13 프로 256기가 즉시 개통 가능하냐고 그러면 저희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왜냐면 사전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분들의 또 그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폰 13 프로를 고민하고 있고 내가 좀 구매를 해야겠다 결심이 든다면 그냥 즉시 개통 재고량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좋은 조건에 예약을 해놓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번 아이폰 13은 애플의 CEO 팀 쿡이 그래도 재고 수량은 빨리 확보해서 빨리 개통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니까 뭐 그런 점도 고객한테는 즐거움이죠. 너무 뭐 기다리는 즐거움이 길어서 그렇게까지 좋을 건 없고 내가 갖고 싶을 때 빨리 개통을 하는 게 좋으니까
아이폰이 어서 빨리 좀 풀려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아이폰 13에서 핑크, 아이폰 13 미니에서 핑크, 그 다음에 아이폰 13 프로에서 128, 256 상관없이 실버 색상, 그 다음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서 512라든지 1테라 이런 쪽으로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통사 예약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 1일 우선 중으로 아이폰 13 미니나 아이폰 13에 핑크를 예약했던 분이라면 적어도 이번 달 안으로는 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사실 재고가 언제 딱 풀려요라고 예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뭐 대략적으로 뭐 예상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이 업무를 책임하에 진행하는 분들만 알 수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오픈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핑크 계열 예약하신 분들은 차분하게 여러분들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시면 재고 나왔어요 이런 연락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